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저희 화요일에는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7월도 벌써 진짜 세월 잘 갑니다. 벌써 중반이 지나가네요. 네. 최근 이제 미국의 CPI, PPI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우려는 제법 덜어낸 것 같고 시장도 뭐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지금 증시 흐름 우리 본부장님 일단만 시황부터 여쭤봅니다. 네네. 지난번에도 제가 6월 말에 나왔을 때 한번 시황을 또 어렵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좀 조정받는 좀 시기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2,600선을 또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걸 좀 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00포인트가 그러니까, 넘었는데 4월 19일 날이죠. 913포인트가 이제 올해 최고점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10일 날 2,650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올해 최고. 점인데 한번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냐라고 한번 조심히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증시 전망은 2,550에서 2,660 이 정도를 아마 증권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되는 좀 분위기, 그 다음에 너무 강력하게 좀 지지하는 이런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조심히 3,000피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시장 흐름이 좀 약간 좀 강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다 네. 보니까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레버리지 인버스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그 외에 좀 살펴볼 만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만약에 시장에 뭐 3,000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과연 어떤 ETF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겠냐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00 ETF와 MSCI 코리아 ETF 한번 TR ETF를 갖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하나로 200,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제 이 코스피 200에 추정하는 상품인데요. 6개월에 다 9.4%, 9.5%, 1년에 13%, 뭐 이렇게 13% 올랐죠. 근데 보면 이제 하나로 MSCI 코리아 TR이라고 하는 종목은 18% 코덱스 MSCI 코리아 TR은 18%. TR이라는 게 하는 게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배당이 나왔을 때 재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한다면 재투자했을 때 수익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PR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PR이라고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스 리턴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ETF 200 ETF를 투자하면 4월 달에 저희가 분배금을 드립니다. 이제 그때 배당락이 분배락이 되고 그때 배당을 주는 거를 이제 프라이스 리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그렇게 분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TR 같은 경우는 토탈 리턴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이 당연히 뭐 200 ETF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종목 지수가 틀린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하고 지수 이 그 이제 지초 지수가 어떤 건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은요. 하나로 200하고 하나로 MSCI 코리아 ETF TR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뽑아서 해 보면요. 하나로 200은 코스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만든 종목이고요. 일단 유동 시가총액 뭐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대표 지수죠. 코스피 200 200 종목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MSCI 코리아 TR은 우리나라 지수 업체가 아닌 MSCI 좀 글로벌한 지수 업체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종목을 100종목을 이제 102종목 약 102종목 산출한다는 지수라고 유동 시가총액은 맞지만은 아 종목 수가 틀리네요. 코스피 200은 200종목, 200개. 그다음에 MSCI 코리아는 102종목이 됩니다. 아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종목은 정말 어떻게 틀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 하나로 200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종목을 담았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로 20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0.63%,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차 뭐 어차피 뭐 안 하시는 종목들 다 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내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라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내가 뭐 테마, 뭐 게임주, 뭐 원자력 있는 어떤 걸 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200형 ETF에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드시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그럼 하나로 MSCI 코리아 TR ETF에는 지수가 어떻게 구성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31.44%, 삼성전자가 좀 높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 삼성 SDI 딱 보면 거의 다 비슷한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들어가네요. 아, 삼성전자 그렇죠. 우선주가. 그렇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합치면은 35%가 넘는 그러네요.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비중이 하나로 200, 코스피 200 지수보다 좀 크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3000피엔트 뭐 3000포인트 간다고 한다라면 다시 삼성전자가 대장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 했을 때는 MSCI 코리아 TR ETF도 내가 한번 투자해 대표 지수로서 한번 네.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어떻게 우리 제작진에서 일정을 어떻게 잡았길래 우리 김현빈 본부장님 나오면 항상 1등이 하나로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절묘합니다. 네, 네. 수익률이 조금 좋았습니다. 네. 조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또 찡긋하시면서 네, 네. 본부장님 지금 이게 그러면 요 좀 전에서 종목 보여주셨는데 그 200개 그리고 100개 그렇죠,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거보다 더 압축해서 알짜 종목 그렇죠. 없나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200 ETF에서 200 종목을 다 뭐 어떤 종목을 글쎄요. 담았는지 알아볼 예. 수 없고요. 네. 그다음 102 종목인데 102 종목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아니 나는 큰 종목 그냥 큰 거 한 10개 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탑10 ETF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로 200 탑10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탑10 ETF, 코덱스 FN 탑10 동일 가중 ETF 지금 세 가지를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로 200 탑10 ETF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중립 1%, 타이거 탑10은 4%, 6개월은 13%, 타이거 탑10은 16%. 아 보시면은 똑같은 탑10인데 6개월에 13%, 16%, 13%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6개월 그 하나로 200 수익률이 9%였거든요. 그럼 보면은 탑10 ETF는 13%, 16%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좀 좋네요. 그러네요. 결국 시장이 상승할 때 탑10 ETF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네. 사실 대장주가 먼저 이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중소형주 올라오고 이런 경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때 한번 탑10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탑10 ETF에 왜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로 200 탑10과 그다음에 타이거 탑1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로 200 탑10의 비중을 보면은 지금 10개 종목을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11%, 기아가 10%,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아까 뭐 하나로 200에 있는 10목 종목 똑같은데 보시면은 아, 비중이 좀 틀리다. 비중이 아, 비슷하네요. 네, 다 비슷하죠. 10% 동일 가중이죠. 네. 동일 가중. 결국 이거는 하나로 200 탑10은 동일 가중에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면 동일 가중은 10종목을 10%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순서대로 좀 비중이 틀려지는 거고요. 그다라고 한다면 타이거 탑10 ET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탑10 ETF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수익률 아니고 비중을 보면 25%, 아. SK하이닉스 17%. 아까 그 하나로 200 탑10과 타이거 탑10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네요.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는 시총순으로 해놓은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탑10 ETF 하더라도 시총순으로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동일가중으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어떤 거에 투자할 것인지 선별해 가시면서 투자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막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타이거 탑10 종목, 삼성전자가 좀 많이 있는 것들 좀 좋을 수도 있고요. 좀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골고루 간다라고 한다면 동일 가중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새로 출시된 ETF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번 출연했었을 때 그 생성형 AI ETF 출시를 앞두고 있고 오늘 이 시간 나오면 이제 소개해 주신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네. 그러면 생성형 AI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지수를 보면은 솔렉티브 스테이트 테크놀로지 100 지수고요. 솔렉티브라는 지수에서 산출했습니다. 뭐 기술주 위주로 이제 100 종목을 담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기초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총 보수는 0.6%, 그다음에 LP하고 FN, NH증권, 미래증권, 키움증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한번 저희가 그림을 보면 살펴보면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이 저희가 그 기본 데이터, 많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새롭게 생성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가 SW,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 세 개로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아. 해서 저희 액티브 매니저가 이 세부를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팔토알로, 그다음에 알리바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SML,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지금 20종목으로 구성
구성이 되는데요. 20 종목이 어떤 건지 뭐 저희가 다 알려 드리는 없으니까 10 종목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 브로드컴, 알파벳.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되게 대형주 위주로 담았구나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 종목을 지금 담았는데 엔비디아가 8%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담아 놨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비중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 액티브 매니저기 때문에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액티브 매니저의 생각에서는 지금은 엔비디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아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아, 지금 여기에서 오픈 AI에 지금 뭐 투자하는 뭐 이런 상품이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데 아직 오픈 AI, 챗GPT를 당연히 그 ETF는 상장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형주 위주로 담았다가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담을 수 있도록 액티브 ETF로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액티브 ETF를 만들면서 큰 종목 위주로 담았던 거는 나중에 이 작은 종목들은 아마 이제 큰 회사들이 좀 흡수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생성형 AI가 발달이 되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우리 시장의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의 변화를 만약에 파악하려고 한다면 액티브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종목들이 상장했을 때 또 IPO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보니까 메모리 쪽 종목, 메모리 관련한 종목 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이게 ETF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하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ETF는 한 종목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종목 뭐 돈을 중요하지 않고요. 소액이나 뭐 그다음에 큰 금액 상관없이 그냥 생성형 AI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HT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까 0.6% 보수죠. 보수. 보수가 좀 높은 건가요? 지금 일단은 보통 저희가 섹터형 ETF 같은 경우는 0.45, 0.5%인데 이건 액티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0.6%고 뭐 다른 뭐 액티브형 ETF에 비해서는 보수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나 비교해 보실 때 같은 높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펀드는 됩니다. 펀드는 보통 한 1% 정도. 1%.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오늘 보니까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날라가요, 진짜. 뭐 에코프로는 지금 108만 원이 넘어선 상황이고. 네네. ETF 시장에도 그럼 당연히 영향이 있을 당연히 수밖에 있습니다. 없잖아요. 최근에도 2차 전지 ETF가 굉장히 또 많이 상장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ETF가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일단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저희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봤을 경우에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ETF들이 굉장히 많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7월 13일 날 상장했는데 3일 만에 1천억 이상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 2차 전지 ETF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ETF는 7종목이나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종목 ETF에 보면은 굉장히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뭐 2차 전지 뭐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한 뭐 20종목, 30종목 이상을 담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나온 것들은 소재 위주로 좀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조금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에 좀 집중해서 좀 담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투자할 때 좀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분산되어 있는 것들 그 전에 나왔던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 나는 에코프로 비중이 높은 게 좋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것들 높은 비중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솔 2차 전지 소부장 같은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게 아마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원전, 또 방산, 뭐, 요렇게. 네네.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맞습니다. 대통령 순방에도 맞춰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정부 정책 수혜로
이제 또 묶일 수가 있는 테마들이고 ETF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ETF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로 원자력 iSelect ETF, 그다음에 ACE 원자력 딥스 테마 ETF 두 가지가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구성 종목이 틀렸기 때문에 좀 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로 원자력 iSelect ETF 같은 한 달에 한 7% 이상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ETF는 한 2% 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방산 ETF, 또 그다음에 우주에 투자하는 ETF도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인기를 수익률을 끌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지금 지난주에 수익률 상위 ETF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첫 번째가 5G 뭐 반도체 소부장 그렇지만 다섯 번째가 하나로 FN 조선해운,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가 8%. 지난주에만 해도 조선해운 ETF가 9%가 넘는 ETF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뭐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조선주 ETF 주목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선주 ETF, 하나로 FA 조선 ETF,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뭐 테마성도 있지만은 나는 뭐 이 차가 힘들다라고 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 ETF, 아. MSCI 코리아 ETF, 그다음에 탑10 ETF에 관심 있게 투자해 보시면은 아 시장 올랐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난다라는 분들의 좀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 앞서 그 말씀드린 ETF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보시기에 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투자심, 투심, 네네. 투자 심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계감이 커지나요? 아니면 기대감이요? 기대감으로 아직까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또 경계감이 좀 있고요. 좀 그다음에 있고. 예,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 이런 아하. 거에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경계감, 기대감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2차 전지를 좀 투자하는데 좀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110만 원 찍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들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핵심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200형이나 이제 대표 지수의 한 50% 이상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게임주, 조선해운 이런 것들을 한 10% 좀 투자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아 몰빵 투자는 좀 지금은 아, 그렇죠. 좀 힘들다라고 좀 네. 앵커 나쁘죠. 아. 패널이 뭐 말을 못 하게 해. 아,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네네.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네, 분산 투자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ETF가 사실 분산 투자 핵심이기 때문에 ETF로도 추가로 분산 투자하는 게 지금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